뭐 수능 시험이 다가오다 보니까 뭐 수능 건강 보조제 등뭐 다양한 뭐 식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는 이제 비타민 B 같은 식품이 좋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좋은 영양소들을 물론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이왕이면은 우리 땅에서 자란 제철 과일들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가을 하면 또 단감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순천의 승주로 떠나봅니다. 여기도 단감, 저기도 단감, 단감이 반친다. 아, 여러분, 아, 가을하면 단감이 최고 아니겠어? 와, 또 싫은 거 보시오. 몸에 단감을 그냥 주는 게 되는데, 제가 오늘 단감밭에 그냥 희죽고 댕겨버릴게. 여러분, 따라오시오. 누굴라요? 구경을 나요. 누굴라요? 구경을 나요. 오늘 맞는 거, 같이 묵으러 갑시다. 여러분, 단감밭으로 갑시다! 감나무의 주렁주렁 단감이 활짝 피었습니다. 살아서 맛이 있어서 자꾸만 찾게 되는 넉넉한 가을의 맛. 그런데 순천 승주의 한 마을에서 찾은 이 단감이 글쎄 행운을 가져온다네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순천 승주. 지대가 높고 일교차가 심한 지형 덕분에 예로부터 감동사가 잘 되기로 소문난 고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감풍년. 주머니 두둑하게 채워주는 단감 수확이 시작되면서 마을분들 바쁜 가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특히나 오늘 찾은 이 농장,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올해도 대박이랍니다. 우선 일조량이 안 좋습니까? 이게 그 햇볕이 바로 그냥 날만 새면 여기가 폐지답니다. 물론 이 지역이지만 또 웅당진리는 첫째는 빚이 안 닿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바로 답으로 그냥 바로 닿았고 또 해가는 저도 서양이기 때문에 절이 넘어가면서 바로 그냥 그 빛이 딱 떨어지듯까지 빛을 보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고요. 뭐 두째로는 이게 지역이 뭐 공해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공해가 없고 단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확성이 승주의 없지 청정한 자연과 전달력이 바지런한 없어요. 사람들의 합작품이라는 얘기죠. 단감 맛 좋단 소문이 수도권에까지 퍼지면서 단골에 단골이 생겨났고, 그 덕분에 가을만 되면 이렇게 단감 수확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승주분들. 연세가 들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짜릿한 손맛에 달달한 단감 맛을 못 잊어 올해도 어김없이 행복한 고생 중이시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와, 나 너무 감이 이렇게 잘 됐다요. 아, 그러니까 이거 이 감이 금년에 저를 생각해서 엄청나게 잘돼 있습니다. 아, 그럼 돈좀 내겠습니다. 예, 아, 돈 되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요 감이 이건 똘망똘망해요. 동글동글하니. 예, 이거 무슨 감이에요? 부유라고 그러고요. 부유는 약간 서리가 와갖고 좀 차량이 거의 다 노화되어갖고 다 따먹게 되면 이 부유는 엄청나게 씁니다. 시원하고. 근데 차량은 요때 한참 되면 요즘 아직 조금 습성이 덜 되실 때 차량은 맛있어요. 이 감은 보니까 이거 각이 져갖고 굉장히 누가 봐도 이쁘시겠어요, 그게. 예, 이건 무슨 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또이 감을 보고 한편 사람들이 네오크로바라 그러거든요. 아, 크로바. 행운의 상징, 크로바. 행운의 예. 상징, 크로바라 그러는데 이 감을 갖다가 먹으면은 틀림없이 행운이 돌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건 네오크로바인데 행운 단감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이걸 행운 단감으로 지겠다. 예. 이 크로바 감을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 한번 불러도 되겠어? 아, 그러죠. 아. 그러죠. 그. 와, 나 변경시키면. 자, 나도 출발하면 시작할 때까지. 이러세요.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병철이가 따드립니다. 에루와 둥실 두둥실 두리두리 둥실 두둥실. 아, 잘 준다. 어서 봐. 완전히 캥거루 캥거루. 캥거루면 어떻고 코알라면 어때요? 행운 가득한 행운 단감이 있는데요. 어르신의 뛰어난 창명 실력 덕분에 올해는 왠지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좋은 예감이 드네요.
고생 끝에 수확한 숭주 단감들 다음 코스를 위해 총집합. 단감 부대들 종류에 따라 크기에 맞춰 일렬 종대로 가지런히 모여 앉힌 이곳은 순천 땅이 키운 품질 확실한 수확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형 집화장. 맛 좋고 질 좋은 송주 단감이 빠질 수 없겠죠? 예, 요즘은 많아요. 한참 가을철이라 나오니까 지금 바빠요. 한 일주일 됐습니다. 언제까지 바빠요? 바쁜 건 앞으로 계속 바쁠 거예요. 한 1, 2주. 이게 사이즈. 사이즈예요. 2L에서 2S까지 사이즈인데 네. 이게 크면 클수록 적게 나가지 않습니까? 아. 이거 10kg짜리 박스고요. 네. 그러니까 적으면 많이 들어가죠. 아, 크면 클수록 적게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양이 요 10kg짜리 박스에 들어가니까. 네, 1리터면 10개짜리, 20개짜리, 30개짜리. 같이 네. 10kg라도. 네, 10kg라도. 아. 크면 적게 들어가죠. 와, 이거. 그러니까 무게. 뭐. 힘든 거 그런 일 없어요? 네, 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이곳 안악들의 일손이 바쁘다는 건 그만큼 한 해의 감농사가 잘 되었다는 증거. 하지만 양 많다고 무조건 좋달 순 없겠죠. 행운 단감이란 이름 덕분인지 올해는 이름처럼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네요. 1년에 추홍하는 게 저희들이 차량을 한 60톤 정도, 부유를 한 200톤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차량 부분은 금년에 처음으로 태국으로 지금 한 40톤 정도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아, 샐러드. 외국인들도 알아본 그 달달한 맛. 과연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까요? 김명철 리포터, 행운단감 맛 어때요? 아삭아삭해, 이거 맛있네요. 감탄사 절로 나오게 만드는 단감의 맛. 이렇게 다양하게 즐겨볼 수 있으니 더 좋겠죠? 아, 근데 색깔이 전부 다 가물가물해. 네. 귀한 단감을 새참으로 즐기는 우리 어머니들. 부럽네요. 부러워. 행운 단감이란 거한 타이틀을 건 숭주 단감들. 그 이름처럼 행운을 전하기 위해 올해는 이렇게 소포장으로 소비자들 곁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행운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쌩 하고 달려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을 분들과 농협 직원들이 행운 단감을 잔뜩 싣고 어딘가를 찾아왔습니다. 당도한 곳은 다름 아닌 순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이 단감은 그 차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감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크로바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행운 단감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수능일입니다. 우리 그 수험생들이 이 비타민이 풍부한 행운 단감을 드시고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을 바라는 부모님들의 그 정성을 담아서 우리 행운 단감을 나누어 줄 것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행운 단감의 주인공은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 김병철 리포터가 행운을 퍼드린다며 목놓아 외친 이유가 있었네요. 네이클로버 입 모양처럼 감 네 개를 가지런히 모으니 이 또한 대형 네이클로버. 우리 학생들 시험 감 제대로 잡겠는데요. 감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오늘 3학년들을 위해서 행운의 단감을 가져왔는데 뭐까지 생겼어요? 감같이 생겼는데요. 네? 감같이 생겼어요. 클로버요, 네이클로버. 아, 네이클로버. 예, 예. 네이클로버 무슨 상징이에요? 행운의 상징이죠. 행운의 상징. 아, 여기 단감 받아보고 예. 이제 수능 잘 보겠어요, 찍었어요? 예, 완전 잘 볼 것 같은데요. 잘 볼 것 같아요? 예. 아,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 화이팅! 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을 찾을 수 있다? 어떤 네. 감? 수능 만점. 수능 대박 나기 위해서 행운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야, 기운을 실은 행운 단감. 이 좋은 기운이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은 물론 행운이 필요한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전해지도록 올가을도 행운 단감을 따는 농민들의 손길은 분주합니다. 숭주 대표 농산물 행운 단감이 전하는 기분 좋은 행운 모두 가져가실 거죠?
저도 저 단감 맛을 좀 아는데요. 이제는 네. 수출까지 할 정도라니까 참 뿌듯합니다. 그렇죠. 뭐 들으셨겠지만 올해 감 농사 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사라는 게 무조건 잘 됐다고 해서 수확량이 많다고 해서 다 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하지만요, 또 이 행운 단감은 맛도 좋죠. 품질 보증되죠. 거기다가 행운까지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어야겠습니다. 네. 뭐 수능철이 돌아오다 보니까 엽부터 뭐 찹쌀떡까지 다양한 먹을거리가 뭐 즐비하게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수능 그 행운 단감 드시고요. 감 한번 제대로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풍성한 단감 소식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가을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